한국역 12번 이충환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맥주교육원이라는 공간을 처음 이제 오픈하고서 세미나를 처음 가지는 건데요. 시장 여태까지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었잖아요. 보통 홉 세미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좀 처음 저희가 효모를 선택한 이유는 시장에서 잘 안 해봤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효모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효모라는 주제를 먼저 선택을 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계속 컨텐츠가 계속 확보가 되는 하는 매월 말 그 마지막 주 금요일에 세미나를 계속 열 거고요. 이번에는 효모고 아마 다음에는 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따로 또 광고할 거니까 차차 그때 만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효모 세미나를 이제 진행해 주실 바이오크래프트 김부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냥 해도 될까요? 네, 네. 그죠? 네, 우선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먼 저희에게 또 이런 세미나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또 결정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 비슷한 걸 하기로 결심하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외국에 있는 뭐 화이트랩이나 포멘티스나 그런 기업들에서 사실 온라인 세미나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세미나 하는 자료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세상에 참 좋은 제품이 많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마 프랙티컬하게 사용하시는 데는 그런 세미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제품을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게 도움이 될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이제 김성범 팀장이라고 랩파이에서 근무하던 양조사 출신의 연구원분이 계신데, 그분과도 한번 얘기를 해보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못 들어왔던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조금 더 과학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시는 양조 기술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것들에 대한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이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하시는데 뭐 조금이지만 베리에이션을 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일단 뭐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트 퍼멘테이션의 역사를 쭉 알게 되면, 아, 얼마나 많은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트를 이용해서 발효를 해왔는가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뭐 세레비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브루잉 프로세스에서의 세레비지에, 마지막으로 세레비지에를 그렇다면 이러한 효모들을 과연 너희들은 어떻게 뭐 개발을 하느냐,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이제 현재 바이오크래프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하고 사실 이제 연구교수로 있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했던 건 효모의 대사공학,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에 대한 연구와 그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적으로 화려한 케미컬들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주요 타겟은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갈조류로부터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케미컬들을 만드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박테리아나 아니면 이스트 중에서도 야루야 리폴리티카, 뭐 캔디다 트로피칼리스, 그리고 세레비제 같은 것들을 호스트로 사용을 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9월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은 소종 양조 효모를 자연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맥주나 와인, 막걸리 완제품의 이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한 세 군데 정도의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사는 전북에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컨설팅과 미팅 관련된 일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릉동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 균주개발, 뭐 분석, 개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암동 고려대학교 안에 분석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 안에 이제 대형 발효기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효모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제 연구소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그 교수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정부 기관들과도 함께 이제 균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뭐 특장점을 굳이 조금만 자랑을 하자면 저희는 전원 이제 발효공학과 생물공학을 전공한 인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설비들을 모두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전국이 전부 다 효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효모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고 그로부터 뭐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노하우나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바이오크래프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는 사실은 크래프트 비어의 크래프트이거든요. 이 크래프트라는 단어가 뭐 이상하게 수제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크래프트라는 단어에는 이 기술 그리고 장인정신, 뭐 크래프트맨십과 같은 장인정신이라는 의미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바이오를 전공한 인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크래프트 기술과 크래프트맨십, 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바이오 분야의 이로운 효모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자라는 의미로 바이오 크래프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다양한 토종 효모들을 분리하고 개발해내는 이스트 레버러토리 플랫폼. 두 번째로는 실제로 양조장에서 직접 보유하고 계시는 하우스 균주나 혹은 국가기관에서 이미 개발되어서 보존되어 있는 그 균주들을 기탁받아 관리하고 생산해내는 이스트 뱅크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효모를 생산하기 위한 이스트 팩토리 플랫폼. 요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다양한 자원으로 이제 자연 환경으로부터 이제 신규 효모를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분리한 효모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들이 식용이 가능한 것들인지를 또 스크리닝을 해내게 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발효적인 특성들을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직접 양조를 통해서 이제 센서리 이밸류에이션까지 한 이후에 이렇게 개발된 효모들을 저희 자체 설비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얘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그 이스트 퍼멘테이션에 대한 역사를 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기원전 9000년경쯤에 이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하던 것들이 이제 농경 생활로 전환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실제로 이때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잡아먹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복신이나 뭐 벼, 보리 등을 키우게 된 계기가 사실은 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보리나 뭐 빵 그리고 곡물들을 발효한 음식을 맛보게 되고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 아, 그렇다면 우리가 곡물을 직접 키워야겠구나? 해서 사실은 뭐 신석기 혁명 이후에 농경생활이 정책이 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딱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그냥 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맥주는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 수메리엔들은 진짜로 맥주의 진심이었나봐요. 맨 처음 이제 BC 7000년경에 발견된, 그러니까 BC 7000년경에 사용됐을 거라고 발견된 그 토기에서 얘네들이 맥주를 담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BC 3500년 전에 수메르 토기로부터 화학적 물질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지금의 맥주와 상당히 유사한 이 케미컬 컴포지션이 발견돼서 이 수메리인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맥주를 만들어 왔다는 걸 사실은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결과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BC 3000년경에 만들어진 이 토기에 적혀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홈이 막 파여져 있는데 이게 아마도 맥주를 만드는 레시피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발견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초기에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항아리에다가 빵을 갈아 넣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뭐 자연으로부터 접종된 효모들에 의해서 발효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빵 부스러기가 공중으로 뜨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액상 위로 뜨게 될 텐데 이게 마시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빨대도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그 개발된 목적이 맥주를 좀 위에 건더기를 먹지 않고 맥주를 좀 잘 마시기 위해 개발됐다라는 게 사실은 거의 뭐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수메르인들의 그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맥주를 만드는 레시피를 스탠다드화 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맥주를 깨끗하게 서빙하는 법이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BC 한 1750년경에 드디어 기존의 빵에서 맥주를 만들던 게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보리를 발효시켜서 지금 현재와 유사한 맥주를 만들게 됐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는 그림, 이제 뭐 에픽 오브 길가메시라고 했는데, 그 길가메시가 요새 그 마동석 씨가 마블 캐릭터로 막 되게 유명해지는데, 실제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그 수메르 우르크 왕조의 왕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인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였는데, 힘도 세고 뭐 용맹하고 다 좋은데 정치는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을 엄청나게 억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지금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신들이, 아, 이거 백성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얘 없애야겠다 라고 하면서 엔키두라는 이 야만인을 빵에서부터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엔키두라는 사람이, 야만인이 딱 만들어져서 길가메시랑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 맥주, 일곱 피처의 맥주와 빵을 먹고 눈이 맑아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즉 우리 뭐 곰이 마늘이랑 쑥 먹고 사람 된 것처럼 이 엔키두라는 야만인도 빵과 그리고 맥주를 마시고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길가메시랑 친구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에피고브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적혀 있고요. 이게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우리랑 지금 현재 가까워지는 때로 오는데, 그 루베노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현미경이 개발이 되게 되고, 최초로 굉장히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를 발견을 하게 되죠. 이게 미생물이라는 것이 실제로 왜 미생물이냐면, 사실 눈으로 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생물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1600년경 후반에 최초로 미생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1840년에 이 테오도르 스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효라는 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854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텔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파스텔르의 이제 별명은 뭐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광견병 용 백신 아니면 그 탄저균 용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텔라이제이션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해만 한 것들이 아니라 술에도 엄청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 퍼멘테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알코올 퍼멘테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언에어로브들, 그러니까 현기균들을 최초로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와인이나 뭐 이런 밀크, 치즈와 같은 것들에 대한 발효도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발효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생길 거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멘델에 의해서 유전 법칙이 발견이 되고, 또 지나서 1894년에 이 피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엔자임의 존재, 엔자임의 뭐 스페시피시티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 피셔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게 되고, 현재도 이 피셔라는 굉장히 큰 엔자임 회사가 있거든요. 이 엔자임의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모든 미생물의 대사 활동은 미생물들이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화학 물질들, 이 엔자임의 반응에 의한 뭐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 엔자임의 발명이 굉장히 퍼멘테이션에도 영향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에드워드 부크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퍼멘테이션이라는 건 이스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이랑은 다른 이스트라는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웰미랑 하스 컴퍼니라는 독일의 하스 요 사람들 이제 과학자, 독일의 과학자인데 이 퍼멘테이션이 엔자임 효소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반응인지를 밝혀내서 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세레비지에만큼 다양하게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이 클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틸리컴이라는 균주가 개발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글라이세롤, 시트릭 애시드 혹은 이런 액시드 발효 같은 것들은 알코올 발효보다 훨씬 더 늦게 밝혀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인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알코올 포멘테이션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를 사실은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레비지라는 애는 도대체 뭐 하는 애인지 한번 좀 보자 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 그림들은 뭐 여기저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맨 처음 이제 고대의 한 생명체로부터 셀로부터 어떻게 진화가 되었고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를 간단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트 하면 얘는 미생물이니까 뭐 프레타노마이시스, 락토바실러스 혹은 이콜라이와 같은 미생물끼리 굉장히 더 진화적으로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스트는 사람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트는 이콜라이나 바실러스가 아닌 인간과 그리고 옥수수와 유전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종종 이런 그림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계통수라고 부르거든요. 파일로제네틱 트리라고 부르는데 그 계통수는 과연 이 앤시스터 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해왔고 어떻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지를 나타낸 나무 형태의 그림이라서 파일로제네틱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언제나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밑에 이런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10개의 DNA 중에 하나가 다를 확률, 그냥 다른 거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요만큼은 10개의 DNA 중에 하나가 다른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10개 DNA 중에 2개가 다른 거고요. 실제로 이게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2개의 다른 게 무슨 차이냐, 그냥 무슨 얼마나 큰 의미이냐 라는 것들을 좀 이제 그게 큰 차이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생물들이 뭐 이스트도 그렇고 박테리아들도 최소한 몇만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라는 DNA 염기 서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몇만 개 되는 서열들이 10개마다 하나씩 혹은 10개마다 2개씩 뮤테이션이 생긴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스트의 진화를 얘기할 때는 사실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미생물과 식물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식물의 진화에 따라서 이스트도 같이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식물의 진화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 한 4억 4천만 년 전에 이제 바다에만 있던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얘네들이 원래는 뭐 해초같이 생겼던 애들이었는데 쭉쭉쭉쭉쭉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 줄기, 잎, 열매와 같이 구분이 되게 되는 그런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스트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이 식물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올리고사카라이드나 그러니까 당분들을 체내에 축적하게 된다는 거죠. 빛으로부터 얻든 CO2로부터 얻든 다른 영양분으로부터 합성을 하든 결국은 식물이 진화하면서 꾸준히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카라이드들, 설탕들을 몸 안에 축적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생물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카라메스 세레비지에 같은 경우도 포도에서 보통 발견이 되거든요. 포도의 껍질에서 발견이 되는데 당분 농도가 낮은 그 익지 않은 포도에서는 세레비제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익어서 약간 좀 술냄새도 나고 물러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카라메스 세레비제가 발견이 되는데 그 이유가 초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서 당분이 안에만 있기 때문에 먹을 당분이 없다가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당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레비제가 더 이상 지금부터 먹을 게 생겼으니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세레비지 뭐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레비지는 과연 에탄올을 그러니까 포도에 잘 살고 있는 애들이 에탄올을 왜 만드는 걸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균들을 못 자라고 자기만 자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에탄올을 만드는 게 실제로
스카마스 세레비지한테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알코올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포도 껍질에 자기만 살려고, 알코올을 만들어서 나머지 균들이 못 자라게 하려고 사실은 만든다는 것이 이제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카마스 세레비지의 어원을 보면 결국은 비어 안에, 맥주 안에 있는 설탕 곰팡이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태학적으로는 사실 저렇게 약간 좀 징그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볼로 혹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 모형 이런 형태를 이제 버딩 이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버딩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이분열을 할 때 마더셀을 동그란 마더셀에서 이렇게 혹처럼 쭉 빠져나오다가 똑 떨어져서 두 개로 분열하는 이런 과정을 버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과정 중에 딱 떨어지고 나면 여기에 상처가 남게 되거든요. 그 상처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것들을 표현을 할 때 저희 바이오크래프트 로고 안에 있는 O자 이렇게 동그란 혐오에 볼록 나와 있는 형태로 사람들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거 보시고 사실 저희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아,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나봉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바이오크래프트의 저 노란 건 그런 버딩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학적으로는 동그랗거나 혹은 계란형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5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레비제가 지금 산업적으로 굉장히 잘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996년에 이 세레비지에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밝혀졌어요. 이 유전자 서열이 밝혀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DNA 유전자 염기 서열로부터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엔자임을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이 엔자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할 수가 있어서 이 96년도에 지놈이 전부 다 지놈의 시퀀스가 염기 서열이 전부 다 밝혀졌다는 건 사실은 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밑에 모델 마이크로 올가니즘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모델 마이크로 올가니즘이라는 얘기는 산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얘네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연구를 하기에 좋은 마이크로 올가니즘, 그러니까 미생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혹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전혀 위험 부담이 없고, 둘째,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단시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샘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로, 저 96년에 염기서열이 전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혹은 만들어내는 효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 마이크로 올가니즘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루어리에서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레비지에를 사용을 하시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는 세레비지가 아닌 그 브루어리에서 말 그대로 브루잉을 하는데 사용되는 세레비지에 대한 내용만을 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럼 세레비지에 가지고만 맥주를 만드는 건가? 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뭐 락토바실러스 사용하시고 브레타마이세스 사용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도 실제로 만들고 계시고,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식용이 가능한 허가가 돼 있는 미생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적인 미생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에도 사용되고 뭐 맥주에도 사용되고 사이더에도 사용되고 굉장히 다양한 그 알코올성 발효 음료에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얘네들의 특징은 사실은 크게 알코올을 잘 못 만들어요. 만들기는 하지만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영양분을 먹고 알코올을 잘 안 만들면 뭘 만드느냐? 엑시드와 에스터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브레타노마이세스를 가지고 사워 비어를 만드실 때도 알코올을 위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엑시드를 위해서 넣으시는 거고, 다양한 에스터로부터 생산되는 이 풍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에탄올을 굉장히 적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스터는 세레비지에보다 월등히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블렌딩해서 사용하시는 목적이 그런 거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알코올을 만드는 애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알코올을 더 많이 만들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작 기술들을 이용해서 미생물들을 만들어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뭐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방법들이거든요. 실제로 GMO이기 때문에 식품에는 사용을 못했었죠. 지금 표시한 사크라마이시스 세레비제와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라는 요 두 종류는 자연적으로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균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크라마이시스 세레비제만 브루잉에 사용이 되고 있죠. 아마 박테리아나 요 자이모모나스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봤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이모모나스는 일반적으로 맥주 스포일리지 박테리아, 그러니까 즉 오염의 일부인 건데 얘네들이 알코올 도수, 높은 알코올 도수인 맥주나 와인에서 살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원체 잘 만드는 애들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이모모나스 가지고 맥주를 만들면 될 텐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저 자이모모나스는 말토트라이오즈를 대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토우즈나 말토트라이오즈를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브루잉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케이 알겠어. 자이모모나스가 이거를 못하니까 맥주를 안 만든다 치는데 그러면 세레비제는 뭐가 달라서 이것들을 브루잉에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산업적으로 세레비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브루잉할 때 사용하는 이유 말 그대로 카본, 슈가를 먹어서 다양한 CO2와 에탄올을 만들고 그 외에 바이프로덕트로 다양한 종류의 에스터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파이널 프로덕트, 발효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카라마스 세레비지에의 이 셀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들인데 이 베타글루칸이 실제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요 건조된 형태를 뭐 드셔서 뭐 탈모를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 세레비지에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요. 단백질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폴리사카라이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러면 대부분 이제 뭐 락토바실러스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카라마이시스 세레비지에의 다른 스피시스 중에 하나인 볼라디아이라는 세레비지의 균주가 있는데 사카라마이시스 세레비지니까 당연히 섭취가 가능하겠죠. 얘네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에 알려져 있던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산균들보다 이 프로바이오틱 장내 미생물 균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은 사카라마이시스 세레비지의 볼라디아이라는 애를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든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96년에 지놈 시퀀싱이 끝났다는 얘기는 저희가 유전자를 자연스럽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조작이라는 어감 자체가 사실은 많이 좋지가 않아서 과학자들은 이제 편집이라고 보는데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던 걸 못 만들게 만들 수 있고 못 만들던 건 만들게 만들 수 있고 적게 만드는 걸 많이 만드는 걸 적게 사실은 굉장히 큰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단 식품에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조작할 때 다양한 외부 유전자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에는 사실은 그동안 사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케미컬 소재들 만들 때 아니면 뭐 화학약품 만들 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이 세레비제가 가지고 있는 크래프트리 이펙트라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이스트들은 알코올을 만들지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 C6, 그냥 글루코즈와 같은 육탄당이 존재를 하면 얘네들을 섭취해서 전부 다 자기 몸집 이 바이오매스를 늘리는 데 사용하고 그 부산물로 CO2 가스 정도 만드는 수준이 원래는 이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진화적인 이벤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초기 다양한 이벤트들에 의해서 갑자기 못 만들던 C2, 카본 두 개짜리, 즉 에탄올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주로 만드는 건
글루코즈를 먹으면 몸집을 불리고 CO2를 만드는 거고 알코올은 굉장히 조금 만드는 거였었는데 또다시 진화적인 이벤트들이 반복되면서 현재로서는 글루코즈가 있을 때 CO2도 만들긴 하지만 이 CO2와 알코올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이러한 크랙트리 이펙트를 가지게 돼서 양조에 사용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크랙 우리가 이제 이스트를 구분할 때 이 슈가가 있을 때 에탄올을 만드는 애들은 크랙트리 파지티브 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몸집 불리고 CO2만 만드는 애들은 크랙트리 네거티브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크랩트리 파지티브 스트레인 중에 대표적인 건 사카라마이스 세레비제. 그리고 이 크랩트리 네거티브 스트레인 중에 대표적인 건 클루이베르마이세스 락티스.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락티스. 락트게시드를 만드는 균이거든요. 하나는 알코올 만들고 하나는 락트게시드 만들면 엄청나게 다른 애들 아닌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진화적인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벤트는 이 풀 지놈 듀플리케이션, 즉 WGD라고 부르는 이벤트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세레비지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유전자들을 한 카피 혹은 두 카피, 그러니까 이제 복제품들 자기 몸 안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는 없애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두 개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심장이 두 개면 훨씬 좋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필요한 유전자들을 복제해냈다는 그런 게 이제 WGD, 홀지놈 듀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진화적인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들 중에, 그러니까 다양한 듀플리케이션 시킨 유전자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세레비제에 영향을 준 거는 이 ADH라고 하는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예요. 이 ADH라는 효소는 에탄올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거나 혹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에탄올로 전환시키는 데 이제 역할을 하는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까 이제 락티스랑 세레비제랑 얼마나 다르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패밀리 수준까지는 다 똑같은 애고 하나는 지너스가 사크라마이스 세레비지이고 하나는 지너스가 플루베르마이세스. 이렇게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닌 그 두 개가 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이스트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 ADH 관련해서 이제 WGD 그러니까 이제 홀지놈 듀플리케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파이로제네틱 트리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이제 엔시스터 셀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갈래가 갈라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의 균주가 있을 때 뭐 이쪽은 사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이벤트가 생겨나게 되면서 ADH라는 게 듀플리케이션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ATH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 ADH라는 유전자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생긴 애들이 있고 안 생긴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안 생긴 애들도 ADH를 복제를 하긴 했지만 트랜슬로케이션,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다른 데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알코올을 만들지 않는 애들로 쭉 진화가 된 거고 이 ADH라는 유전자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생긴 애들은 저희가 지금 알코올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 이 사크라마이스 세레비제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보시다 보면 여기에 또 이제 있는데 이 사카르마이세스 센수 스트릭토라는 건 그냥 다양한 종류의 사카르마이세스 세레비지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카르마이세스라는 지노스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또 YWG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때도 이 ADH라는 유전자가 듀플리케이션이 되게 되는데 WGD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를 비교를 해보니 일어난 애는 이 ADH1, ADH5라는 그 유전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얘네들은 그것들이 생겨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지 않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 다니는데 여기 보면 ADH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났는데 얘네들은 왜 알파 안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미생물 안에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유전자가 있고 일을 하지 않고 형태만 비슷한 유전자가 있다거든요.
사실 이 케이스에는 ADH라는 유전자와 유전자가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ADH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된 거고, ADH라는 애들이 생겨난 애들은 사실은 이제 알코올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생겨나기만 한 게 아니라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즉 ADH라는 애들이 계속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있지만 없어진 애는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종이 되고, 세레비제가 ADH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캔디다 블라블라타라는 애로 진화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 길이가 멀면 멀수록 진화적으로 멀다는 얘기거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화적으로 가깝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레비제랑 뭐 베아누스 이렇게 두 개, 얘네들은 완전히 동일선상에 있잖아요. 이거는 진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희한한 건 뭐 이렇게 두 개로 갈리게 되죠.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진화가 됐는데 이 ADH라는 거 하나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다 라고 사실은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중간에 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아마 이제 요런 그림들은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 사크라메시스, 그러니까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에탄올과 관련된 대사 경로를 정리한 그림인데요.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글루코즈거든요. 글루코즈, 유탄당의 글루코즈를 먹어서 쭉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해당 과정, 그러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파이로베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파이로베이트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TCSI들, 얘네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경로에 사용이 되게 되고, 그 일부는 파이로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라는 거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게 돼요. 지금 여기에 빨간색은 사카라마이스 세레비제, 그리고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베르트 라티스, 플루마이세스 라티스. 지금 대사 경로가 거의 유사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균주의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게 에탄올인데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로 가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초록색은 이쪽 방향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로 못 간다는 거죠. 사카라마이세스가 자연으로부터 살아남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사실은 가장 유명한 전략이 만들고 쌓아놓고 소비하는 이런 이제 메이크 어큐뮬레이션 컨슘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세레비지에도 그렇고 락티스도 그렇고 둘 다 에탄올을 만들 수 있고 어큐뮬레이션 몸속에 쌓아놓을 수 있고 그 독성을 견딜 수 있고 컨슘션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얘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얘와 차이점은 소화를 못한다는 거, 에탄올을 이제 쓰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네 둘 다 에탄올을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이렇게 내려갔던 게 위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세레비제는 이게 일로 가기 때문에 세레비제는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라티스는 일로 안 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에탄올을 만들지 못하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균주이지만 이 ADH라는 유전자 하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달라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WGD가 결국 이제 뭐 ADH에 의해서만 생긴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세레비제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개발을 시킨 균주 중에 하나인데, 우선 첫 번째로 ADH가 들어오거나 듀플리케이션 되거나 이런 변화. 두 번째로는 이 유탄당을 먹을 수 있는 트랜스포터라는 유전자가 세레비제에는 발달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터나 이 ADH 같은 것들의 카피 넘버를 본인 스스로 듀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많이 만들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메이크 어큐뮬레이션 컨슘전 라이프 스트레치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비록 알코올을 먹기는 하지만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된 거죠. 진화적으로 굉장히 우연의 우연, 그리고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세레비제가 진화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루잉에서
왜 세레비지엔을 사용하느냐? 사실은 이제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도메스티케이션이라는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 이 도메스티케이션은 이제 뭐랄까 교화? 뭐 사실은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즉 이 도메스티케이션의 과정, 그러니까 세레비지에의 도메스티케이션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아 이래서 지금 현재 세레비지에가 유일하게 쓰이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레비지가 되게 좋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걔네들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도메스티케이션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태어날 때는 그냥 다른 애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고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인간의 셀렉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세레비제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도메스티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늑대와 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늑대랑 개는 유전적으로 99.96%가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같은 거냐면 백인이랑 황인종을 비교했을 때도 이것보다는 시밀러리티가 떨어지고요. 중국인이랑 한국인의 유전적 유사도 정도가 99.96%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완전히 캐릭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른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비슷한 애다. 아니 그러면 유전적으로 비슷하면 비슷하게 애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이 도메스티케이션 때문에 늑대 무리 중에 유독 한두 마리 정도가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늑대이지만 뭐 이상하게 그냥 성격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사람들이 걔네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람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 유전적으로 엄청나게 가까운 그 둘이 조금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하나는 늑대가 되고 하나는 개가 됐다. 사실은 이게 도메스티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얘네들을 이스트에다가 비교를 하자면 원래 이렇게 생긴 이스트가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얘네들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보니 이걸로 만든 맥주는 맛이 있고 이거는 만든 맥주는 맛이 없더래요. 그럼 당연히 이걸로는 맥주 안 만들겠죠. 버리고 또 이걸 가지고 계속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분명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서 얘네를 가지고 쭉 맥주를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이번에 만들 땐 맛있네? 근데 왜 이번엔 맛이 없었지? 이런 식으로 맛이 없는 맥주를 사람이 본의 아니게 계속 셀렉션을 해서 없애가다 보니 지금 세레비지 중에서도 맥주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애들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아남는 거다 라는 게 사실은 이 도메스티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만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이런 거 아니겠느냐 늑대도 이런데 결국 맛없는 맥주를 만드는 세레비지에는 사람들이 보관하지 않고 그냥 다 버렸고 맛있는 것들만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 세레비지에들만 계속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결국 누가 밝혀내더라고요. 밝혀냈는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셀에 나온 논문이고 Domestication and Diversity of Saccharomyces cerevisiae 비어있듯 전 세계에 있는 커머셜하게 판매되고 있는 약 한 130개 정도의 이 세레비지의 제품을 다 샀어요. 구입을 하고 뭐 산 것도 있고 분양받은 것도 있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염기서열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지놈이라고 부르는 전체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걔네들을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가 맥주 효모 그리고 여기가 뭐 와인 효모 이건 또 다른 맥주 효모 이런 식으로 클러스트링이 되더라는 거죠. 유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유전적으로 다 분류를 해봤더니 같은 지역에 있는 효모들이 얼추 비슷해. 얘는 여기 그 뭐 벨기에라고 써져 있고 미국 이제 브리튼인데 미국에 그냥 영국에서 수집한 효모들이 유전적으로도 되게 비슷하네. 미국에 있는 애들이 비슷하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식습관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주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벨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이 얼추 비슷하면 선택해온 이스트의 종류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쫙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카테고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는 이제 알콜 프로덕션이거든요. 알콜 프로덕션은 아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사실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얘네들이 알코올을 잘 만드니까 와인 효모에,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 때 사용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와인 효모를 와인 만드는 사람들이 스크리닝을 해오던 과정 중에 점점 알코올을 잘 만들어지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즉 뭐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와인 효모들은 다 알코올 톨러런스가 높고, 반대로 이 코퍼 같은 경우가 그 포도를 키울 때 쓰는 그 살충제 중에 하나거든요. 뭐 맥주 효모들은 그런 걸 접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와인을 만드는 애들은 이 코퍼에 대한 저항성이 높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설파이트. 설파이트는 와인 만들 때 첨가하는 보존제인데, 당연히 맥주에는 안 쓰니까 얘네들은 설파이트를 못 견디지만 와인 효모들은 견디더라. 그리고 이제 말토트라이오즈. 말토트라이오즈를 대사하는 능력들을 봤더니 실제로 전체적으로 뭐 이렇더라. 사실 요런 피노타입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캐릭터도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냈더니 이런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좋다고 소문난 세레비티들을 받아서 다 유전자 분석을 하고 걔네들의 캐릭터를 보고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유전적으로도 분리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사람이 계속 선택을 했다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비어 이스트 같은 경우들은 우선 오프 플레이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비어 플레이버는 오프 플레이버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제 POF 네거티브 이스트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페놀릭 오프 플레이버, 즉 유전자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POF-라는 거는 이 POF를 만들어내는 PAD1과 FD1이라는 유전자가 뮤테이션에 의해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스트레인을 이제 POF-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부품들이고,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포도 안에는 수크로즈나 프로토즈가 많지 말토트라이오즈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와인 애들은 당연히 말토트라이오즈를 못 먹고, 맥주는 잘 먹고, 그리고 와일드 이스트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굉장히 잘, 그러니까 하쉬한 컨디션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들을 가지게 됐다. 근데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결국은 말토트라이오즈를 잘 먹는 애들은 맥주 효모로서 계속 대대대행을 한 거고, 이 말토트라이오즈를 못 먹지만 알코올을 잘 만들고 이런 애들은 와인에 사용하게 된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세레비지엘이 그냥 선택적으로 살아남은 거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 논문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아 그냥 걔네들은 원래 잘 만드는 애니까, 그리고 맥주용 효모로 태어난 애들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태어난 건 거의 똑같았지만 사람들이 계속 걔네들을 개량해 간 거다 라고 하는 이제 논문입니다. 이제 요것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앞에 것들을 이제 백업해주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말토즈를 대사하는 이 경로에 관련된 것들을 묶어보니 결국은 여기 다 맥주 효모들거든요. 이거 빨간색이 잘 먹는 거, 초록색이 못 먹는 애들. 빨간색 맥주 효모는 전부 다 잘 먹는 쪽에 묶이고, 반대로 요거 이제 그 오프 플레이버를 만드는 애들 봤더니 이 와인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페놀릭 오프 플레이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프 플레이버가 나도 와인 효모는 그냥 계속 키우는 거예요. 맥주 효모는 맥주 만드는 사람들은 오프 플레이버가 나면 바로바로 버리는 거고, 실제로 이 와인 효모 쪽에 모인 애들이 이 유전자 두 개가 살아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제 의미를 많았다는 내용을 이제 말해주는 그런 이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아 이스트, 그러니까 사프란스 세레비지아레는 진화적으로 그렇게 우연히 태어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애들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브루잉 프로세스에서 사크라멘토 쓰레비지에는 이제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 5분만 쉬었다. 딱 55분이어서 7시에 바로 시작하기로 하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쓰레비지에는 지금 저희가 쓰는 쓰레비지에는 다 유전자 분열이 들어가 유전자가 뮤테이션에 의해서 변한 애들이기는 한데요. 일부러 조작한 애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작하는 순간 걔네들은 이제 지놈 에디티드,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된 혐오이라서 식품에는 사실은 사용을 할 수 없어져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그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불법이고요. 미국은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맞아요. 네. 5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지고요. 아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은 나가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바깥쪽에 있고 남자 화장실은 안쪽에 있습니다.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활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양을 불리기도 하고 두 번째 발효가 끝나고 나면 그걸 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크로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크로핑 하신 이후에 뭐 엑시드로 워싱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관을 하신 다음에 다시 피칭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보관하다가 망하면 그냥 버리시거나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발리어빌리티, 바이탈빌리티, 퓨리티, 덴시티 즉, 잘 살아있는지,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양은 얼마나 되는지, 컨티미네이션은 없는지 사실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스트를 이제 양조할 때 사용하실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효모를 구분할 때는 뭐 상면 발효 효모 뭐 하면 발효 효모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A리스트와 라거 이스트로 구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김성범 팀장이 만드는 그 딜리버리의 이스트 레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방문하셔서 구독하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독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요일에 목요일 좀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효모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담인데 저희 글리버리라는 플랫폼에서 저희 그 김성범 팀장이 벌써 4위 작가가 돼가지고요. 넘버 4 작가가 돼서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A리스트와 라거이스트로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라거이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라거이스트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A리스트는 사카라멘토 세레비지에라고 부르고 이 라거이스트는 사카라멘토 페스토리누스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 사카라멘토 페스토리누스는 원래 자연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균주가 아니에요.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얘네들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즉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균주 라는 의미인데 물론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로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균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배는 저희가 뭐 라이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동키랑 말을 교배시키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스트가 각각의 유전 형질이 하나로 하이브리드 된 새로운 균주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 페스토리누스 같은 경우는 사카라마이세스 세레기지에라는 영화 사카라마이세스 유벨리아누스라는 애들이 하이브리드돼서 페스토리누스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말씀드렸지만 페스토리누스는 요 세레비지에와 유벨리아누스라는 두 가지 종이 하이브리드된 건데 실제로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라거이스트는 굉장히 가벼운 거 같잖아요. 그 특징은 세레비지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고 이 유벨리아누스가 가지고 있는
콜드 톨러런스 유전자 때문에 이 라거 혐오가 저온에서도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베리아누스가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 그 파타고니아에 있는 애들, 파타고니아에서 분리가 된 애들인데 파타고니아는 연중 기후가 선선하고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차가운 걸 견딜 수 있게 진화가 됐어야 되고 우연한 기회로 세레비지에와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세레비지에의 특징과 이 유베리아누스의 특징을 같이 가지게 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실제로 이 페스토리누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알았는데 다른 와인이나 비어, 사이더 컴퍼니에서는 이것들을 일부러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냥 메이팅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의 일부와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의 일부를 일부러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라거이스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컴퍼니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유전자의 조작이라고 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라거이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멜리바이오스라는 그 탄수화물을 이제 소화를 하는데요. 이 멜리바이오스는 하나의 갈락토즈와 하나의 글루코즈가 결합을 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갈락토즈와 하나의 글루코즈로 만들어진 애가 또 있죠. 락토즈. 근데 락토즈는 사실은 세레비지가 대사를 못하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결합 구조가 다른 이 멜리바이오스를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베리아누스라는 애의 특징인 거고 그 유베리아누스, 멜리바이오스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파타고니아 지역에 나무 열매들이 많대요. 즉 아까 파타고니아에서 살면서 추운데 견뎌야 되니까 발효 온도가 낮아지게 진화가 된 거고 또 자기네 동네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먹어야 하니까 멜리바이오스를 분해할 수 있게 진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라거 효모는 사실 한 1400년 정도부터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냉장 이 방법들이 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1400년대부터 꾸준히 이 라거 효모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거 효모를 이용해서 맥주, 라거가 만들어졌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라거 효모를 맨 처음으로 본 사람은 이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1883년도에 페스토리누스라는 거를 처음 발견을 하고 그 균주를 혼자로 사람들한테 쭉 뿌렸대요. 근데 그때 뿌릴 때 그걸 가져가서 가장 많은 라거 맥주를 만든 게 칼스버그. 그래서 실제로 이 페스토리누스는 이전에 칼스버젠시스라고 불렸었던 거죠. 실제로 이 칼스버젠시스와 페스토리누스는 같이 쓰이는데 학문적으로는 페스토리누스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페스토리누스도 한 종류가 아니다. 얘네들도 두 종류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데요. 이게 아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낸 건데 보시는 것처럼 페스토리누스는 이 프로버그라는 버전이 하나 있고 사즈라는 두 개의 버전. 즉 페스토리누스는 한 종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트레인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균주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카멘스 세레비지에, 그다음에 사지, 그다음에 프로보크, 그리고 이건 그 유베리아누스거든요. 사카멘스 유베리아누스. 얘네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마더셀 유베리아누스와 세레비지에가 하이브리드에서 만들어졌는데 얘네들보다 훨씬 더 알코올 발효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온도에도 사실은 굉장히 강하더라. 세레비지에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다면 이 균주들을 가지고 라거 맥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라거 효모도 페스토리누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뭐 화이트랩을 포함 전 세계에서는 다 이것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 균주는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본 거예요. 맥주를 만들어 봤더니 이
프로버그 같은 애들은 알코올을 굉장히 잘 만들지만 이 사즈라고 하는 악어 맥주는 알코올을 잘 못 만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즈라는 애가 말토트라이오치 대사능이 이 프로버그라는 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알코올을 잘 못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사즈의 효모가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사즈와 프로버그라는 애들을 두 개로 갈라서 각자 발효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것보다도 이것과 이것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즈 효모는 그냥 없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화이트랩스 2016년까지가 판매하던 그 유베리안 소스거든요. 얘로 만들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맥주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뭐 이제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뭐 논란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잖아요. 3년 발효, 하면 발효, 과연 이게 맞냐 틀리느냐. 사실은 요 그림은 제가 이제 구글에서 따왔는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림이 잘못됐죠. 사람들이 초반에는 라거 효모는 밑부분에서 이 A 효모는 윗부분에서 발효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이유가 A 효모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를 만들게 되면은 크라우젠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크라우젠을 걷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맥주를 만들거든요. 맥주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아 A 효모들은 위에 있고 라거 효모는 바닥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탑 퍼멘테이션 혹은 바텀 퍼멘테이션 이스트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틀린 얘기죠. 이걸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20년에 일본에 있는 이제 유체역학 연구하는 연구진에서 한 건데 이 맥주를 피칭하고 났을 때 피칭한 그 탱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대류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우선 첫 번째로 CO2가 생기면서 공기방울이 생기니까 위로 올라가는 수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올라갔던 애들이 결국은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가라앉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요것들을 한번 마이크로스코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여줬는데 여기 이스트가 트랜스포트되는 수송되는 메커니즘을 이제 버블에 의해서 밑에서 위로 대류가 생기니까 이스트가 거기에 쓸려가지고 둥둥둥 떠가는 거. 두 번째로 버블이 올라갈 때 이 이스트가 요 공기방울에 붙어서 올라가는 거. 세 번째로 중력에 의해서 둥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가라앉는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탱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 버블에 의해서 생겨나는 믹싱. 지금 요 빨간색 레이어는 이스트들이 쌓여 있는 레이어고요. 요 윗부분은 이스트가 없는 이 맥주인데 요 레이어에서 이렇게 거품이 이제 비누방울이 하나 쓱 생기기 시작하죠. 이 비누방울이 생기는 양과 그리고 이 비누방울에 의해서 딸려 올라가는 효모의 개수를 직접 한번 얘네들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건 이제 에일이고 라건데요. 비누방울이 확 생길 때 딸려 올라가는 이 셀의 개수, 이스트의 개수도 에일이 많고 공기방울 쭉 생기는데 얘네들은 안 딸려가고 이게 첫 번째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일 효모가 위에 뜨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실제로 뜨는 거. 그리고 요 시간을 사실은 좀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공기방울이 생겨나는 시간이 한 30시간째죠. 얘는 공기방울이 생겨나는 시간이 50시간째. 즉 CO2가 만들어지는 속도도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이유는 에일 효모와 라거 효모를 비교를 했을 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더블링 타임이 에일 효모가 두 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자라고 CO2도 빨리 만들어내고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공기방울이 쭉 떠올라갈 때 얘네들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고 얘네들은 안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피칭을 하자마자는 사실은 모든 셀들이 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 버블링,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쭉 올라갈 거고 버블링이 끝나면 가라앉는데 요 부분을 카메라로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피칭하자마자 CO2가 생기지 않을 때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
CU2가 생겨서 점점 뜨기 시작하면서 요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 다 이스트들이거든요. 이스트들이 쭉 생기게 되고 CO2 만드는 그 뽀글뽀글뽀글 하는 그 과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가라앉아서 개수가 적어지고 얘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효모의 개수를 표시를 한 건데 A는 쫙 많이 여기에 많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낙원은 사실은 여기에 많이 안 생기더라. 즉 뜨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직접 이스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 버블이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대류에 의해서 이스트가 뜨기도 하지만 이 버블에 얘네들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준 건데요. 요 동그란 게 공기방울이고요. 얘가 이스트거든요. 한 지역을 딱 시간별로 찍었더니 공기방울이 떠올라갈 때 여기에 붙어 있는 얘가 같이 딸려 올라가더라는 거죠. 확대해보면 이 공기방울에 얘가 딱 붙어 있는 형태로 이스트가 움직이게 되고 이건 희한하게도 A효모가 공기방울에 훨씬 잘 붙어 있고 그런 것들을 관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디멘테이션, 가라앉는 거. 하나의 셀을 쭉 추적하면서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쭉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 시간에 따라서 효모들이 어떻게 뭉쳐 있는지, 즉 플럭큘레이션을 본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럭큘레이션, 얘는 이제 두 마리만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플럭큘레이션이 많이 생기더라 라는 거를 직접 관찰을 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거고요. 즉 얘네들이 가라앉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플럭큘레이션이라고 하면 잘 가라앉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플럭큘레이션이 좋다는 얘기는 잘 들러붙는다는 얘기인 거고 잘 들러붙다 보니까 무거워져서 잘 가라앉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플럭큘레이션이 좋다는 건 사실은 맥주를 특히나 라거를 만드실 때 굉장히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리피칭을 하실 때 보통 밑에서 이제 효모를 빼가지고 다시 피칭을 하시는데 그때 빨리 가라앉은 애들이 잘 가라앉는 애들이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안 맞는 게 잘 가라앉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라앉은 애들은 죽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리피칭을 하실 때는 빼서 죽은 효모들을 빼낸 이후에 이 부분에 있는 효모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대로 다음 배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잘 가지고 있던 플로큘레이션 이피션시를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플로큘레이션이 잘 되고 잘 이제 그 크롭이 되던 애들이 배치를 거듭하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죽은 셀들이 계속 딸려 들어가서 사실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면 발효, 그러니까 위로 떠오르는 게 결국 뭐 때문이라는 얘기냐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더블링 타임. 하나가 두 개가 되는 더블링 타임이 빠르다는 얘기는 즉, 걔네들이 글루코즈를 먹어서 소화시키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그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CO2를 더 빨리 많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CO2에 의해서, 그러니까 CO2가 만들어내는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뜨게 되는 거. 즉 CO2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버블링 타임이 길기 때문에 짧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셀 표면에 하이드로포비시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다는 이유는 물보다는 공기방울에 더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공기방울에 의해서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A효모가 같이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사실 그 원인, 이게 뭐 한 가지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버딩 체인.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하나의 효모가 이분열을 할 때 이렇게 혹 같은 게 생기면서 똑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라거 효모 같은 경우는 언제나 깔끔하게 똑 떨어져요. 근데 A효모는 얘네들이 분열하다가 떨어지지 않고 혹처럼 붙어있는 이 버딩 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딱 떨어져야 표면적이 작아지고 CO2에 의해서도 부력이 덜 생길 텐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부력을 훨씬 많이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안 그래도 더블링 타임도 길고 하이드로포비시티도 높은데 표면적만으로 높아졌으니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이션 카페시티, 응집하는 그 효율이 라거 효모보다 에일 효모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실 요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즉, 잘 뭉친다는 거예요. 에일 효모가 회생적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는 쉽게 화면 발효 효모와 뭐 성면 발효를 구분을 하지만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뒷받침이 돼서 뜨고 가라앉는 거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요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루잉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걔네들은 왜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여기서 얘기가 나온 김에 플로큘레이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플로큘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응집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 플로큘레이션의 메커니즘은 사실은 몇 가지가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메커니즘은 없어요. 가장 유력한 메커니즘은 있지만 첫 번째로 셀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차지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메커니즘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트 셀의 표면은 여러 가지 그 포스페이트들이 붙어 있는데 그 포스페이트들은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거든요. 즉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이너스 차지 외에 셀 벽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차지 그 부분들과 사실은 붙어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셀과 셀 간은 언제나 이제 10나노미터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차지만 띄고 있으면 계속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셀의 표면은 마이너스 차지지만 어딘가에 플러스 차지가 있어서 그래서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 마이너스 차지가 없어졌을 때 붙는 거다. 뭐 이런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포비시티. 이 플로큘레이션은 FLO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사실은 발현이 일어나는 현상인 건데 이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아지면 이 FLO라는 유전자의 발현이 많아지네요.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 두 개는 어찌 보면 같은 일이고요. 이 맨 마지막으로 렉틴 시오리. 이게 사실은 이 그림이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거의 정확한 메커니즘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이스트 세포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FLO 유전자라는 게, 그러니까 프로틴이라는 게 평소에 셀 밖에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칼슘, 그 CA 분자가 딱 접근을 해서 얘네들이랑 결합이 되는 순간 얘네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 누구를 잡냐면 얘네들은 플러스 차지 띄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셀 표면에 있는 이 만노우즈, 이거 까만 거 있잖아요. 걔를 잡는 거예요. 즉 평소에는 이렇게 벌리고만 있다가 칼슘의 이온이 들어오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는 잡아야겠는데 뭘 잡냐? 이 만노우즈 분자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슘이 요 집게에 갖다 붙었고 그 집게가 만노즈를 붙잡아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플로큘레이션이 생기는 거다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거의 가장 정확한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플로큘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유전적인 영향이 있겠죠. 즉 아까 말했던 이 집게는 FLO라는 유전자, 그러니까 프로틴인데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첫 번째, 영양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 중에서도 글루코즈가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온도가 낮으면, 그리고 에탄올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인 건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 유전적인 영향을 봤을 때, FLO 유전자는 이 뉴트리언트 중에서도 글루코즈가 없을 때 일을 하기 시작해요. 즉 글루코즈가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카본소스 그 중에서도 글루코즈 양이 적어지면 일을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얘도 어차피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일을 잘 하죠. 근데 사실은 플로큘레이션은 조금 다르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
플럭튜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어떤 스테인이냐, 걔네들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자라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얘네들이 일을 하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실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플럭튜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카라이온들, 양이온들, 즉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많으면 플로큘레이션이 잘 일어나요. 그 이유가 마그네슘은 이 FLO 유전자를 부스트업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칼슘 이온은 얘네들의 액티베이터, 집게의 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을 경우 플로큘레이션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즉, 그 브루어리에서 사용을 하실 때 보통 얘네들을 잘 가라앉히고 싶으면 온도를 낮추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레시피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는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칼슘 클로라이드 쓰시죠. 그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맥주의 칼슘 클로라이드 농도가 50에서 150ppm 정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다른 이제 외국의 양조장들이나 혹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여기에 그 플로큘레이션, 그러니까 플로큘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발효가 끝난 아직은 셀은 있는 상태죠. 거기에다가 칼슘 클로라이드를 넣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칼슘 같은 경우는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맥주가 달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넣으면 되느냐를 사실은 사람들이 발표를 계속 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리터당 1g까지는 사실은 맛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플로큘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이 제가 말씀드린 농도만큼을 첨가했을 때 플로큘레이션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늘어난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양조장들은 종종 온도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을 이제 칼슘을 좀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 FLO 유전자는 온도가 높아야 일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온도를 낮추는 이유는 셀들이 아예 전체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온도를 낮추면 셀 자체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얘네들의 역할도 떨어지겠지만 셀 자체가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CO2를 덜 만들게 되고, CO2가 덜 만들어지면 잘 가라앉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게 지너럴로지컬 에이지라고 하는데, 결국 피칭을 몇 번 했냐. 피칭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실 이 플로큘레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서브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양조장에서 사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뭐 갑자기 당분을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 해서 사실은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를 내린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순서대로 사실은 이게 좀 리스트업을 한 거고요. 즉 플로큘레이션은 뭐 영양 성분의 농도가 낮으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옥시전, 에어레이션이 없으면 잘 일어나고, 그리고 에탄올 컨센트레이션이 높으면 잘 안 일어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에탄올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셀 외부에 있는 차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변화는 결국 하이드로포비시티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결국 플로큘레이션을 잘 못하게 하는, 사실은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플로큘레이션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슈가의 컴포지션. 사실 이제 이 슈가 컴포지션은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이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셀리베제가 사용할 수 있는 슈가의 종류가 글루코즈, 프로토즈, 스크루즈, 말토즈, 말토트라이오즈, 덱스트린이 있는데, 그 중에 덱스트린은 거의 이용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말토즈까지는 굉장히 잘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말토트라이오즈도 의리긴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초반에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줄어들고요. 글루코즈와 말토즈, 뭐 프로토즈나 스크루즈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말토트라이오즈가 점점 사용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말토즈나 말토트라이오즈, 뭐 글루코즈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건데, 얘네들은 결국 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글루코즈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뭐 프로토즈 같은 경우는 바로 대사가 되지만, 즉 이 셀들이 가지고 있는 엔자임들에 의해서 말토우즈던 말토트라이오즈던
전부 다 글루코즈의 형태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맥주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맥즙을 맨 처음 만들게 되면 보통 이 정도 조성이 정상적인 조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피칭을 하고 나면 3에서 4일이면 말토우즈랑 말토우즈 글루코즈 농도가 굉장히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피칭을 하고 나서 3일에서 4일 사이에 가장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4일부터 한 12일 정도까지는 어차피 말토우즈 글루코즈 프로토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용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말토 트라이오즈를 사용을 해서 발효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발효가 굉장히 잘된 케이스예요. 즉 맥즙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거기에 피칭한 이후에 그래비티 변화도 굉장히 원활하고 실제로 그리고 이 효모가 말토 트라이오즈도 잘 사용하고 있고 근데 대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4일차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이쪽 부분만 보면 글루코즈 있네, 뭐 프로토즈 있네, 글라이세롤 없네. 당연하죠. 이제 맥즙이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말토우즈 농도가 엄청나게 높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맥즙을 만드실 때 즉 사카리피케이션 컨디션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거보다 한 절반 정도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들은 말토 트라이오즈나 덱스트린에 있어야 하는데 보이맥 템퍼러처가 높았다거나 혹은 그 시간이 길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말토우즈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이 상태에서 셀을 피칭하게 되면은 아까 정상적인 농도 같은 경우는 3, 4일이면 다 말토우즈가 없어져야 되는데 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토우즈가 아직 50g 이상 남아있죠. 50%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목표로 했던 ABV가 5.0이었거든요. 근데 발효한 지 4일 만에 4.5 가까이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상태로 만약에 쭉 내비두게 되면 어차피 말토우즈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ABV가 엄청나게 높은 맥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딱 겪게 됐을 때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고도수의 맥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발효를 멈추고 셀을 회수해서 엄청나게 단 맥주를 만들 것이냐 결국은 폐기하셨어요. 이도저도 못하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카본 컴포지션을 컨트롤하고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리고 이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반대 케이스들도 사실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카리피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퍼멘터블 슈가의 양이 워낙에 적은 경우 사실은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왜 발효가 안 되죠? 가서 보면 말토덱스트린과 말토트라이오즈의 양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보내주신 맥즙을 분석해보면 애초에 맥즙 자체, 피칭하기 전 맥즙 자체에 말토우즈 농도가 한 15g입니다. 당연히 발효가 될 리가 없죠.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패키징을 하시잖아요. 그럼 100% 터져요. 네. 왜냐면 워낙에 이제 당농도가 높기 때문에 셀을 필터링하지 않는 이상 필터링해가지고 셀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 그냥 밑으로 빼내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분명 얘네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폐기를 하셨고 이게 4000리터 배치였거든요. 이게 이제 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크셨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 슈가 컴포지션 그냥 담화 잘 해가지고 맥주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이게 맥주의 품질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아로마 결국 우리가 이제 맥주를 즐기는 첫 번째 목적도 뭐 거기에 있는 알코올을 섭취한다기보다는 이 아로마들을 즐기기 위한 건데 이 아로마는 사실은 이 셀이 대사하면서 만들어지는 중간 물질이거나 혹은 부산물이에요. 셀한테는 하든 도움이 안 되는 부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로마 같은 것들은 보통 하이어 알코올, 우리가 이걸 한글로 뭐 고급 알코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하죠. 하이어 알코올들이나 에스터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오퍼 플레이버인 이제 VDK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로마, 그러니까 아로마가 무조건 좋은 것만 아로마는 아니거든요. 나타내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딱 그 역칙값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디텍션 할 수 있는 역칙값들이 있어서
그 역치값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되면 굉장히 불쾌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프 플레이버는 당연히 많으면 안 좋겠죠. 하지만 되게 에스터, 그러니까 향긋한 물질들도 어느 정도의 역치값을 넘어가면 불쾌감을 주기 시작하고 그 농도가 보통 이 정도 되더라 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이제 먹게 되고요. 우선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다양한 아로마 중에 첫 번째로 먼저 하이오 알코올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하이오 알코올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아미노액시드라는 걸 사실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미노액시드는 셀이 글루코즈를 먹고 대사하는 여러 경로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들이고요. 실제로 이 셀의 메타볼리즘에 굉장히 중요한 케미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케미컬들이, 그러니까 아미노액시드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아로마에. 사실은 이게 엔리히 패스웨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하이어 알코올들은 이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아미노액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미노액시드가 이 BAT1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테토액시드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때 사용하는 전구체가 이제 뭐 글루타메이트, 즉 글루타메이트가 충분해야 얘가 얘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 이후에 알파케토액시드는 다양한 이 유전자들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알데하이드로 화학적으로 컨버전이 되게 되고, 이 컨버전된 알데하이드들은 여기에 있었던 아까 ADH 저희 봤었죠. 1번, 5번. ADH나 혹은 다른 유전자에 의해서 알코올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아미노액시드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하이어 알코올들의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류신이, 여기가 류신이면 끝에 생겨나는 건 예, 메틸부타놀이 생겨나는 거고요. 반대로 뭐 이런 스레오닌, 여기 아미노액시드가 스레오닌이면 생겨나는 화연을 하이어 알코올은 이제 프로파놀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즉, 아미노액시드가 충분해야 이런 하이어 알코올들이 잘 만들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이 하이어 알코올을 잘 만들기 위해 아미노액시드를 첨가를 할 때 그런 첨가제들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즉, 아미노액시드를 파우더 형태로 맥주에 넣어주는 건 거죠. 뭐 인위적으로 아로마를 이제 또 하이어 알코올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로마 카테고리는 즉 에스터겠죠. 에스터는 사실은 이제 아세테이트로부터 만들어지는 에스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디엄 체인 페릭 애시드로부터 만들어지는 에스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에스터 같은 경우는 하이어 알코올과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드롭 인 더 오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바다의 한 방울, 즉 한 방울만 있어도 그 큰 바다에서 티가 난다는 의미거든요. 뭐냐면 스레스홀드 역치값을 보시면 이 하이어 알코올보다 월등히 낮아요. 그 말인즉슨 이 에스터들이 굉장히 조금 생기는 트레이스 엘리먼트들이기는 하지만 그 조금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사실 이 아세테이트 에스터랑 에틸 에스터가 생겨나는 건 딱 이 두 가지 방법들에 이어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 에틸 아세테이트 같은 것들은 이 대사의 산물 중에 이제 아세틸 코에이라는 거에 이 아세틸기가 알코올이나 이제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과 치환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에틸 에스터 같은 경우는 이 알코올이 여기에 있는 이런 물질들과 결합을 해서 이 코에이 부분에 알코올이 들러붙으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얘네들을 거의 뭐 비슷하게 보시기도 하지만 만들어지는 방법은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나 혹은 치환되는 모든 화학 물질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 ATF1이라는 유전자는 아로마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예요. 즉 ATF1을 잘 발현시키면 아로마 향이 좋아지는 거고, ATF1을 쭉 리프레션 시키면 아로마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아로마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를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아로마를 잘 만드는 효모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효모를 선택을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온도를 바꿔주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브루어리에서 아로마 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싶으면 온도를 일부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온도를 올리게 됐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유전자는 아까 BAP2 유전자 있었죠. 이 BAP2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레벨, 즉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BAP2 유전자는 이 발린이나 류신, 이 아이소류신 같은 세포 밖에 배지 안에 맥집 안에 있는 발린과 류신, 아이소류신을 세포 안으로 트랜스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즉 온도를 올려주면 BAP2가 발현이 잘 되고 그 결과 맥집 안에 있던 다양한 아미노이시드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실은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요. 이 온도를 올릴 때 뭐 사실 이게 뭐 필드에서는 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1에서 2도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한 소리라서 이제 프랙티컬 하지는 않을 텐데 실제로 1에서 2도 정도만 올려주게 되면 이 BAP2 유전자만 이제 익스프레션이 잘 되게 되고 그 결과 아로마가 한 30에서 50% 정도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BAP2 뿐만 아니라 다이아세틸이나 다른 거를 만드는 경로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뭐냐면 발효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발효 이제 안에 있는 맥집에 오는 프레셔가 달라질 거잖아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프레셔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CO2가 훨씬 더 잘 녹아든다는 얘기거든요. CO2가 잘 녹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그 CO2 같은 경우도 물에 녹아 있으면서 맥집에 녹아 있으면서 맥집의 pH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 pH가 바뀌게 되면 그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이 유전자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즉 pH, 그 CO2가 없으면 없을수록 아로마는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CO2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이런 closed fermenter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블로잉을 시킬 때 질소가스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나이트로젠 가스를 블로잉을 하게 되면 이 CO2도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지만 가라앉아 있는 셀들을 확 섞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이 아로마 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 나이트로젠 소스를 넣기 위해서도 사실은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맥주를 저어주더라고요. 살살 저어서 사실은 이제 아마도 이러한 원리들 때문에 오픈 퍼멘테이션을 한 맥주 같은 경우가 아로마 향이 더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요 CO2에 영향이 있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몰트 컴포지션을 바꾸는 거, 즉 나이트로젠이나 아미노에시드 소스가 많은 몰트를 사용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체인지 슈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슈가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맥집 안에 있는 마이토시가 농도가 높아지면 이 유전자들이 일을 잘 못한대요. 즉 고도수의 맥주를 만들고 싶으실 때 보통 보리를 뭐 많이 넣으시기도 하지만 뭐 말토덱스트린을 넣으시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들이 그러니까 말토로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유전자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최종 산물인 하이어 알코올들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스크루즈나 플럭토즈 같은 것들도 사실은 에스터를 만드는 이 유전자들의 발현을 저해시키는 사실은 역할들을 한대요. 그렇다면 슈가 컴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인가? 저희가 초기 오리지널 그래비티가 예를 들어 20이나 뭐 30 정도 되는 것들을 만드실 때 보통 어떤 거 사용하세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세요? 뭐 보리를 막 많이 넣는 방법? 혹은 뭐 설탕을 집어넣는 방법? 사실은 설탕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 말씀드렸지만 설탕은 거의 대부분 수크로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의 익스프레션을 저해시킴으로써 아로마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이 글루코즈, 사실은 글루코즈를 넣어서
이 그래비티를 올리게 되면 글루코즈는 얘네들을 전부 다 부스트업 시키는 카본 소스거든요. 그래서 그래비티를 옮길 때 글루코즈, 그러니까 글루코즈 콘시럽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넣어주시면 이 아로마를 훨씬 더 많이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글루코즈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얘네들의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ABV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글루코즈 시럽을 한 번에 다 때려넣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컵씩만 넣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희는 패드배치라고 부르는데 글루코즈를 한 컵 넣으면 아로마가 쫙 만들어지면서 알코올 도수가 좀 높아지겠죠. 그럼 다음날 또 한 컵, 또 한 컵 넣어서 점차 아로마와 에탄올 타이터를 쭉 올려가고 이 정도만 됐다 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붙게 되면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글루코즈가 남아있으면 계속 발효가 될 테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루코즈를 그 글루코즈 콘시럽은 사실 팔아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이제 비싸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서 이제 이런 이스트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펜이나 BCA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미노액시드나 나이트로젠 소스를 직접 넣어주는 거죠. 직접 넣어주는 거. 유신이나 뭐 히스티딘 같은 거. 히스티딘 같은 경우도 아로마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액시드거든요. 이 히스티딘도 대상 같은 회사에서 따로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히스티딘을 실제로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요. 뭐 막걸리 같은 데도 넣어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얘네들 감칠맛을 나타나게 하니까 맥주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감칠맛도 좋아지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을 더 많이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옥시전과 페릭 액시드. 사실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뭐 거의 없는 방법인데 이 페릭 액시드 중에서도 언세츄레이티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첨가해 주게 되면 굳이 산소가 많이 필요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뭐 과학적인 근거가 떨어져서 그냥 맨 밑에다 놓았고요. 효과적인 방법들은 뭐 온도를 바꾸신다든가 혹은 카본 소스의 커튼 주제를 바꾸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을 뭐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예요. 사실은 이제 필드에서 사용을 하시기 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브로잉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레시피나 혹은 이 브로어리의 설비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맥주 대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캡처해서 넣고요. 효모를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온도를 무조건 높이는 게 나쁘냐? 그렇지 않다. 사실 다 장단이 있다. 그러니 이 조건을 잘 골라서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빠르게 맞는데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세레비지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과연 제가 지금 사이언스를 베이스로 한 것들이 얼마나 프랙티컬하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서 활용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효모들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바이트레, 오메가이스트, 뭐 임페리얼 다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저희도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조금 특이한 것들을 저희가 좀 도전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효모를 찾는 방법은 자연으로부터 찾던가, 그러니까 새로운 효모를 개발하는 방법은 자연으로부터 찾던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자연으로부터 찾는 전략은 과일이나 땅, 자연으로부터 채취하는 방법. 두 번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미 생물자원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쿠라메스 세레비지에 전과 수천 종에 있어요. 즉 누군가 세레비지에를 찾고 유전자 서열을 봐서 세레비지에네 이거 새로운 거다. 나 어디다 보관해야지 하면서 기탁을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으로부터 나온 걸 누군가 기탁한 걸 저희가 분양받아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맥주에 적합한지 와인에 적합한지. 세 번째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로부터 분리를 하는 거죠. 누룩, 된장, 간장, 뭐 맥주, 빵으로부터 분리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점이 그런 거죠. 새로운 게 발견될 일은 없겠죠. 이미 쓰이고 있는 효모가 분리될 테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효모들이 나오거든요. 대신에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면 10개, 100개, 1000개, 1만 개를 테스트할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타임 컨슈밍하다는 단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누가 다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분양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아요. 즉 세레비제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세레비제가 아닌 경우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사카나스 세레비제가 아니라 난 세레비제인 줄 알았는데 뭐 다른 폼베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진짜 좋은 맥주 효모를 찾았다면 그거는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라이프가 있으니까. 결국 열심히 찾아놔서 좋은 거 찾았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효모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쓰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될 거라는 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면 우선 새로운 효모들을 여기저기서 분리를 해요. 뭐 자연으로부터 분리하기도 하고 뭐 땅에서도 하고 산에 가서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세레비제가 맞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럼 세레비제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RAPD라는 방법인데요. 다른 것들은 이미 다 뭐 화이트랩이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특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화이트랩에서 RAPD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못 봐가지고 이런 것들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RAPD는 뭐냐면 결국 뭐 저거의 약자인데요. DNA를 랜덤하게 증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DNA가 증폭된 정도에 따라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패턴이 같으면 유전적으로 같은 애, 패턴이 다르면 다른 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로젠 트리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다 같은 애들이라는 거 얘랑 얘는 유전적으로 즉 DNA 염지서열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근데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뭐 원리는 그래요. 하나의 유전자가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도 증폭해보고 이렇게도 증폭해보고 이렇게도 증폭해보고 굉장히 랜덤하게 증폭을 시키면 이런 패턴들이 뜨겠고 이게 패턴이 같다는 건 증폭된 부분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고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CSI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범인 잡을 때 즉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를 랜덤하게 증폭을 해보고 용의자들의 유전자를 랜덤하게 증폭했을 때 이 랜덤하게 증폭된 패턴이 같다는 얘기는 유전적 구조가 같다는 의미. 그래서 얘가 범인. 사실은 이렇게 이미 범죄 수사에는 쓰이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왜 도입하게 됐냐면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리스트 컴패리즌 차트거든요. 아 저희 성범씨 잠깐 네. 4위 작가 보시면 퍼멘티스, 임페리얼, 오메가, 화이트랩, 와이스트라고 써져 있고 US 공모가 없으면 WLP 뭐 몇 번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자마자 되게 좀 이게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 저는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랑 같은 뭐 궁금증을 가진 체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랩에서 파는 균주들을 전부 다 사다가 방금 말씀드린 RAPD를 뽑은 거예요. 이게 그 리스트예요. 뭐 체코 애들이 진짜 진심이라고 보는 것처럼 화이트랩, 뭐 DSM이라는 그 생물자원 기탁센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쫙 사가지고 RAPD를 해봤더니 화이트랩 500번과 화이트랩 23번과 화이트랩 530번의 패턴이 완전히 똑같았던 거예요. 즉 유전적으로 같은 애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제품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그렇다면 얘네 사기꾼들 아니야? 나쁜 녀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아까 유전적으로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의 퍼포먼스는 달라져요. 유전적으로 같다면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해도 얘네들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왕에 새로운 효모 찾는 거 패턴 다른 애들 일단 스크리닝 해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특징을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 RAPD를 먼저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과 구조적으로도 다른 애들을 먼저 찾고 뭐 구조적으로 같아도 퍼포먼스는 다를 수 있어서 상관은 없겠지만
우선 DNA 구조가 다른 애들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 뭐 성장 속도, 그리고 얘네들이 카본이나 액시드를 얼마나 먹고 만드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향미 물질들, 즉 우리가 느끼는 아로마나 이런 향미 물질들 전부 다 결국은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 화학 물질들을 분석해서 얘가 에틸아세테이트를 얼마나 만드는지, 바나나 향을 내는 에틸아세테이트를 얼마나 만드는지, 과일 향을 내면 얼마나 만드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런 스파이더맷을 맵을 일단 먼저 하나 만들고, 왜냐면 뭐 에스터리, 뭐 드링커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양조사분들께 소개를 해서 아 얘네들 쓸만하다.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이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쇄 플랫폼의 내용이에요. 우선 발효하는 데 발생하는 뭐 알코올이나 슈가나 액시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요. 또 발효가 끝난 최종 제품의 캐릭터를 표현을 할 때 센서리 테스트를 통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맛을 내는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분해한 캐릭터들을 사실은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분석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공정, 왜냐면 얘네들이 되게 좋은 효모였다가도 대량 생산하고 나면 이상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 공정을 통해서 또 최적화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스몰 스케일로 해서 좋았던 그 효과를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도 유지할 수 있게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자연으로부터 분리하는 모든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유전자를 내 이스트를 만들어내는 방법.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천 수만 년이 걸리는 진화를 실험실상에서 단 한두 달만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방법. 첫 번째로 실제로 발효능이 좋다는 것은 마이토트라이오즈를 잘 대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실험실상에서 마이토트라이오즈를 잘 대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배지에다가 마이토트라이오즈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마이토트라이오즈를 못 먹던 애들이 계속 마이토트라이오즈 있는 배지에다가 옮겨 키우면 결국 이만큼 먹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도 마이토트라이오즈 못 먹어서 이만큼밖에 못 만드는 애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얘네들을 어댑티브 레볼러트리 이볼루션, 그러니까 실험실상에서 계속 적응을 시켜서 진화를 유도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균주는 GMO 균주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진화의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놈을 에디팅하는 거죠. 즉 자르고 붙이는 거예요. 글루코즈로부터 에탄올까지 가는 경로가 있는데 에탄올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이 사이드로 빠지는 경로를 막아버리면 돼요. 그럼 물줄기가 일로 많이 흐르듯이 에탄올이 많이 만들어지고, 에탄올을 안 만드는 무알콜 맥주를 만들고 싶다. 에탄올 제작 경로를 싹 잘라버리면 얘네들은 에탄올 외에 다른 것들을 막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그 크리스퍼-Cas9이라는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이 크리스퍼-Cas9 기술은 보통은 인간의 유전질병 치료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유전자 가위.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암 안 걸리는 애들도 태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 뭐 차세대 바이오공학 기술이다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결국 작년에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FDA에 의해서 크리스퍼-Cas9으로 엔지니어링한 효모는 더 이상 GMO가 아니다 라고 발표가 돼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크리스퍼-Cas9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던 이 식품 분야에도 미국은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사실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상업적으로 쓰지를 못했다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영향을 많이 미친 논문이 이거거든요. 이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논문인데요. 더 이상 홉을 사용하지 않고도 홉이 들어간 것과 똑같은 맥주를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이 홉이라는 게 키우기도 굉장히 힘들고 비싸고, 문제가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뉴욕은 뉴욕에서 만들어진 걸로만 맥주를 만들어야 하는 법이 있대요. 즉 홉도 뉴욕산이어야 되고요. 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다른 거는 사실은 땅덩이가 넓어서 홉도 너무 많고 보리도 너무 많은데 가장 부족한 게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홉은 500ml짜리 한 잔 맥주를 만드는데
만드는 데 필요한 홉을 키우는데 물 50리터가 필요한 작물이에요.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는 작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홉을 안 쓰면 되잖아 라고 해서 만든 방법이 이거예요. 몰트에다가 이스트를 넣고 홉을 넣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이 사카르마스 세레비지에다가 홉에 있는 알파익시드를 만드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즉 이걸로 발음을 하게 되면 호핑을 하지 않았는데도 홉 플레이어와 홉 맛이 나게 되는 거죠. 이걸 그 미국 양조학회 그 ASBC 네, 미국 양조학회에 있는 등록된 양조사들한테 센서리 테스트를 했는데 구분을 못하더래요. 그 내용이 2018년에 논문이 나간 거고요. 이 찰스 댄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버클리 이스트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엔지니어링 이스트 가지고는 불가능한 게 없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판매하는 규주들 되게 특이한 거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이아세틴을 만드는 경로를 아예 없애버린 거고 즉 얘는 죽었다 깨어난 다이아세틴을 안 만들어요. 두 번째 멜론을 쓰지 않았는데도 멜론 맛과 향이 나는 경로를 판매를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퍼 캐스9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지도교수가 제이 키슬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제이 키슬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효모 대사법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네이처 논문을 쓰고 나서 뭐 FDA에다가 뭐 압박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이 사람은 그럴 만한 파워가 되거든요. 뭐 백악관 출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갑자기 조짐도 없다가 얘네 논문 터지자마자 바로 FDA에서 승인을 빡 때려주고 이 회사가 딱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이제 뭐 대관 씨가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제 전공도 이런 대사공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대사공학이 허락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무알코올 맥주 만드는 거 사실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사워 맥주를 만들 때 이스트랑 네, 세레비지에랑 락토바실러스나 브레스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세레비지에다가 락틱에시드 만드는 경로만 딱 집어넣으면 세레비지 하면 너도 엑시도 알코올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어요. 동시에 못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많이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식약처 계신 분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5년은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모든 정책이 미국에서 바뀌면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5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일본은 표시를 한다면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케도 이걸로 만들어요. 사케도 엔지니어링한 이스트로 만들어서 그런 사케 먹었을 때 되게 향긋하기도 하지만 약간 좀 부린 냄새도 나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모를 가지고 사케를 만들기도 하고요. 중국은 애초에 이거에 관련된 규제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이 효모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효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좀 해보고 싶느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계속 효모 개발하는 건 열심히 할 거고요. 당연히 다양한 종류의 효모들을 하고 싶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프로젝트를 한다면 저희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100% 국내산 원료로 만든 맥주.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맥주는 없거든요. 뭐 보리가 국산이고 홉이 국산이면 효모는 화이트 레퍼고 혹은 뭐 효모가 국산이어도 보리나 이런 것들은 수입산이고 근데 이미 국내에도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홈을 만드시는 분들이 생겨나시고 보리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저희처럼 효모를 키우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상업적으로 얼마나 뭐랄까 상업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리, 홉은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효모는 뭐 국내산이 더 싸기는 하지만 이 보리나 홉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본다면 이 수제맥주 역사에 사실은 한 획 이름 정도는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맥주 회사는 한 170개, 양조장, 그냥 전통주막 거리 양조장은 한 500개 정도 같아요. 각 지역별로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 지역 단위로 효모의 군집을 파악한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사실 미국은 불가해요. 워낙에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말 그대로 쿨십을
통해서든 혹은 자연환경을 통해서든 한번 효모들을 분리를 해보자. 그리고 분리할 때 싱글 콜로니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속에 안에 살고 있는 효모의 전체 분집을 한번 보자. 왜? 지역과 기후와 땅의 토질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 한번 효모 지도를 만들어 보자. 근데 효모 지도만 만들어서는 사이언스 말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계신 양조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분리해낸 효모로 효모 지도를 만들고 이왕의 지도 만드는 거 거기에 있는 자라는 농산물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특별한 효모들을 이용해서 한번 맛있는 뭐 맥주나 와인이나 막걸리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사실은 요 두 가지는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년에 뭐 농진청이나 이제 중기부 과제들을 통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면 이제 알려주시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요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 맥주를 처음으로 만든 게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아닌데 그 인천 송도에 있는 겐트대학교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2017년도에 다시마나 미역갓 같은 이제 해조류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었어요. 이때 만든 이 맥주는 홉 대신에 파래, 저희가 먹는 파래 있잖아요. 파래를 썼는데 그 파래의 향이 홉에 비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끊겼고 이 소문이 나고 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해조류 맥주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해조류 같은 경우는 감칠맛을 굉장히 좋게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맛이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해요. 초콜릿 맛과 향이 나서 얘네들을 먹어보게 되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초콜릿 맛이 나는 맥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해조류가 1년에 다시마만 해도 60만 톤 뭐 이렇게 생겨났는데 거의 대부분 너구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 국물 내는 용도로만 쓰이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맥주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보리를 좀 대체할 수 있다면 버려지는 작물을 굉장히 손쉽게 구입을 해서 보리를 대체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풍미를 만드는 그런 맥주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요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마 겉에 있는 염분들 때문에 효모가 잘 안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염분을 잘 견딜 수 있는 세레비제를 좀 스크리닝 해내는 방법.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한 뭐 내년이나 후년부터 내년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제가 명함을 다 드렸는데 이제 청와대 그냥 아무 데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크래프트의 김대성 대표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뭐 앞으로 바이오크래프트가 시간이 더 허락하신다면 또 다른 주제로 효모에 대한 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달에는 호흡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달에 만약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바이오크래프트 측에서 뒤에 지금 상품인가요? 아, 네, 제가 준비를 뒤에서 해주셔가지고 저 빈손으로 좀 모여가지고요. 저희 굿즈를 좀 예전에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제 그 몇 가지 역할 이랑 그다음에 이제 손 많이 사용하시니까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이 손 뭐라고 핸드크림 네. 그런 거. 아 그리고 맞아 성범 씨가 그걸 챙겨다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카본이나 슈가 분석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주시면 사실은 이런 패키지를 하나 보내드리거든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사실은 무상으로 다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패키지를 보내드려서 단순히 그냥 맥즙 한 10ml 정도를 이런 튜브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안에 있는 슈가, 액시드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뭐 에탄올 그리고 플레이버들 이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건 다 보온팩들이고요. 요청 주시면 딱 그냥 로고 보내드리니까 여기에다가 맥주 샘플 딱 담아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끝. 그러면 뭐 엑시드랑 추가랑 분석할 수 있고 한 15시간
내로 원래는 사진 딱 샘플 받자마자 분석을 시작하면 3시간 내로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또 스케줄이 좀 있다 보니까 늦어도 하루에서 이틀 내로는 바로바로 결과를 보내드리고 급하다고 말씀하시면은 사진을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뭐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신 제품들 혹은 뭐 만들고 계신 맥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프로파일이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거 보내드리고 그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석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뭐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들고 왔어요. 짧은 질문. 네네네. 저희 일단 아까 나버용어 탄생하면서 이제 적중이나 이런 뭐 전이 이런 이야기 언급하셨는데 최근 트렌드에서는 하이브리드 리퍼들이 이제 와인 비드 하이브리드, 와인 비 하이브리드 이런 의도적이거나 뭐 자연적인 이런 만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나 이스트들이 이제 두 개의 환경에 존재를 하면서 또 진화한다거나 적중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지가. 네, 실제로 뭐 벌어지고 있을 거고요. 지금도. 다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개가 같이 합쳐서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를 얻는 대신 반드시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서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캐릭터들도 잃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물론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애도 있을 수 있지만 두 개의 장점을 다 잃어버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몰토스가 이제 가요가 거의 엔드 피규어들에 들어섰는데도 이제 뭐 방화의 문제라 어떤 문제를 얘기해서 몰토스가 좀 남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홍어에서 가요가 될 수도 있는 그 팩터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히트쇼크 프로틴이라는 네. 거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이 오늘 예시를 들어주신 상황과 히트쇼크 프로틴이라는 게 적용할 환경과 어떤 게 좀 더 저희가 바탕이 된다는 것이 폭발한다는지 그래서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예방을 한다면 어떤 걸 예방하나요? 아, 실제로 뭐 시시하게 영향을 주는 프로틴을 익스프레션 레벨을 레귤레이션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맥주 제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말토즈가 그런 유전자들을 조절한다는 건 얘네들의 이제 세포의 생리학적인 분석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맥주에 적용이 되기에는 굉장히 좀 먼 얘기이고요. 실제로 이 말토즈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제품의 품질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히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스트를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보이는 과정을 넣었는데 그렇게 뭐 혹시라도 좀 장시간 끓인다든지 했을 때 영양소들이 뭐 파괴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뭐 아미노액시드나 뭐 나이트로젠 소스들, 카본 소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길다는 게 얼마나 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적정한 시간이라면 죽어있는 셀들의 세포벽을 터뜨리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을 더 잘 릴리즈 시키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릴리즈 되고 나면 걔네들을 보호해주는 막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너무 장시간 하지 않는 거는 장시간 하시는 건 사실은 이제 추천드리죠. 그럼 저희가 비타민 같은 거 먹을 때 끓는 물에 넣어서 먹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 그런 역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열에 약하고 네 아마 질문이 이제 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없을 거니까 나중에 생기면 따로 그 명함에 있는 네 대표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그 굿즈가 있는데 16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양조장에서 둘이 오신 분들은 죄송하게도 한 분만 가져가시거나 나눔을 하시고요.
혼자 오신 분들은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양조장이 둘씩 오셨는데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아. 가져가시고 두 분은 한 분만 가져가세요. 네, 오늘 아, 네. 킥비어 컴퍼니는 있어서 안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둘씩 온 새 양조장